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창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지만 업계는 이 같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 기업인과 대화 행사에서 정책 고객층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혁신성장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을 설치해 중소자연업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